사진가 두아노의 일생 담은 파리 시청 앞에서의 키스 로베르 두아노 영화 파리 시청 앞에서의 키스 로베르 두아노 영화사 진진 제공 서울 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파리 시청 앞 지나가는 인파 속에 키스를 나누는 연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 파리 시청 앞에서의 키스 1950년대 미국 잡지 라이프에 실린 이 사진은 잡지 출간 당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30년 뒤 포스터로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. 50만 장 이상의 포스터와 40만여 장의 우편엽서로 프린트돼 전 세계에 퍼져나간 이 사진은 실제로 지나가는 연인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연출된 것이다. 잡지사로부터 파리 거리에 사랑하는 연인들을 컨셉트로 한 사진을 위례받은 사진가 로베르 두아노는 연인이었던 두 남녀 배우를 데려다 키스신을 연출했다. 1950년대 당시 거리에서 키스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.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파리 시청 앞에서의 키스 로베르 두아노는 이 사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진가 로베르 두아노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다. 그를 가까이서 지켜봐 온 손녀 클레망틴 드루디우가 연출을 맡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쳐낸다. 7세 에고아가 되어 파리 외